이번 영상에서는 이 VR 아니면 AR 개발의 필수품인 XR 인터랙션 툴킷 새로운 버전인 2.3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R 인터랙션 툴킷은 말 그대로 이런 XR에서의 인터랙션을 쉽게 구현해 줄수 있는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XR 인터랙션 툴킷의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XR 콘텐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XR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이 XR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퀘스트로 이미 많이 개발하고 계실 것 같아요. VR 관련해서는 가장 보급률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개발하실 텐데, 애플 비전 프로랑 이 메타퀘스트랑 사실 하드웨어적인 구성만 놓고 보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VR 장비고, 애플 비전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퀘스트도 마찬가지고, 앞에가 막혀 있는, 앞에가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는 VR 장비입니다. 그리고 다만 앞에 전면부 카메라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수 있는 비디오 패스루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개발자는 완전 시선이 차폐된, 완전 시야가 차단된 완전 VR 제품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바깥도 보고, 그리고 내가 이 가상 콘텐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혼합현실 콘텐츠를 만들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애플 비전 같은 경우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 메타퀘스트 정도를 이용해서 퀘스트를 대응하고 만들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됐을 때도 그 플랫폼을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 개발과 이 플랫폼 전환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 이 XR 인터랙션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샷으로 보신 것처럼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퀘스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이 핸드 트래킹 지원입니다. 이 핸드 트래킹 지원은 아직까지는 실험 버전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많이 괜찮아요. 물론 이 XR 인터랙션 툴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핸드 트래킹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퀘스트에서 이 핸드 트래킹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 플러그인도 함께 SDK도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안 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XR 인터랙션 툴킷의 장점은 그걸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냥 드래그앤 드롭 딱 하면은 뿅 하고 작동을 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했는데 정말 구현이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죠. 이 시선 추적과 머리 움직임을 믹싱해서 이걸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게이즈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선 추적 같은 경우는 이 메타 퀘스트 2 제품 같은 경우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메타 퀘스트 프로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선 추적만으로는 좀 정교한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 추적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컨트롤러나 이런 핸드 트래킹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좀더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외에도 이 블로그 글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행위들 볼수 있는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XR 콘텐츠를 개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디바이스 올려보는 거죠. 디바이스 올려서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반복 작업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XR 인터랙션 툴킷을 살펴볼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가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툴킷 샘플 역시 기존에도 있어 왔고요. 다만 최근 버전에 맞춰서 새로 리뉴얼된 샘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조금 몇 개월 전에 제가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야 실제로 릴리즈가 돼서 그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GitHub에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XR 인터랙션 툴킷 2.3.2 버전에 대응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는 2.3 버전으로 대응이 되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Git 클론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의 샘플에 비해서 뭔가 씬이 더 풍성해지고 뭔가 이쁘게 다듬어졌죠. ULP 파이프라인으로 대응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기믹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 전에 제가 XR Interaction Toolkit 2.3 버전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핸드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핸드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 XR Interaction Toolkit을 설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패키지 매뉴얼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셋업에 가서 인스톨 XR 핸즈를 보면은 여기 설명이 쫙쫙쫙 나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라고 나와요.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에디터에서 열 수가 있고 패키지 매니저가 열립니다. 그리고 패키지명을 이름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이 XR 핸즈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패키지 매니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강제로 패키지 네임으로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샘플 탭에 가시면 이 샘플 인풋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인풋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은 인풋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매니지먼트의 오픈 XR 탭에 가시면은 인터랙션 프로필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터치 프로필이 추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핸드 인터랙션 프로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 인터랙션 프로필 추가를 해주셔야 이 핸드 트래킹이 가능하죠. 그래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핸드 프로필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피처 그룹에서 핸드 인터랙션 포즈, 핸드 트래킹 서브시스템, 그리고 메타의 핸드 트래킹 네임 이세 가지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를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 밸리데이션에서 지금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아, 여기 뭔가 경고가 있네요. 그래서 Fix All. 그래서 눌러주면은 알아서 유니티가 알아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줍니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완료가 되고요. 아까 임포트했던 씬을 열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얘가 마젠타 색으로 나와요. 이게 ULP 머티리얼로 대응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도 머티리얼을 ULP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샘플, XR 핸즈 뭐 버전, 그리고 핸드 비주얼라이제이션 머티리얼즈 폴더에 간 다음에 모든 매트리얼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에디트, 렌더링, 매트리얼스, 그리고 컨버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표지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메타퀘스트를 에어링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USB를 이용해서 그냥 링크로 연결하거나 해서 이 PC와 메타퀘스트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아이커버까지 쓸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보신 것처럼 오, 네. 손을 잘 추적을 합니다. 오, 잘 돼요. 안녕. 안녕.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그래서 손가락 관절 움직임도 다잘 추적을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제 손에 뭔가 버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뭔가 달려 있어요. 이 관절 트래커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관절에 대한 설명도 역시 저희 패키지 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매뉴얼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데모에서 봤던 것처럼 이 관절 굉장히 여러 개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추적하고, 아니면 요 관절의 포인트에 뭐 액세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손가락에 뭔가 장치를 씌워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는 오픈 XR의 스탠다드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XR 인터랙션 툴킷에다가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연동을 시켜줄 수도 있죠. 자, 그럼 다시 XR 인터랙션 툴킷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로 간 다음에 XR 인터랙션 툴킷을 선택을 하시고 이 샘플 탭에 보면은 샘플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핸드 인터랙션 데모가 있습니다. 이 핸드 인터랙션 데모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씬을 열어볼게요. 오, 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씬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역시 마젠타가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머티리얼을 컨버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버트할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렌더링, 그리고 컨버트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자, 됐네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은 오, 진짜 내가 이 너무 옛날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느낌이 괜찮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에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게 느낌이 되게 좀 뭐랄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손을 보면은 분명히 내 움직임을 트래킹을 하는 건, 이내 손인데 뭔가 내 손이 아닌 느낌? 그럼 뭔가 신기한 느낌을 주네요.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스크롤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이렇게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도 마찬가지고요. 버튼 역시 누를 수가 있고 토글도 이렇게 조금 깊이 눌러야 되네요. 깊이 눌러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스크롤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크롤 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냅으로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핀치 액션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잡고 이렇게 크기도 키울 수가 있어요. 양손을 잡은 다음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도 데려와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몰린 원격으로 물건도 잡고요. 얘도 잡고 이렇게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터치도 당연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핸드 트래킹을 통하면은 컨트롤을 주지 않고 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느낌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 트래킹 시스템도 XR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메인 씬을 열어볼게요. 씬 목록에서 XRI Example 메인이라는 씬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믹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데모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측 컨트롤로 조이스틱을 움직여가지고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 보면은 이렇게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 주거든요. 보통 VR에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텔레포트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냅턴, 그러니까 턴을 획획획 돌려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식들이죠. 근데 뭔가 액션성이 필요한 게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줄 때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런 비넥팅 효과를 넣게 되면서 이 이동할 때 좀 몰입도를 살짝 순간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멀미를 줄이는 이런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필요한 기믹들이 다 구현이 돼 있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텔레포트가 편한 것 같아요. 이걸 잡아가지고 레버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턴 스타일을 이렇게 컨티뉴어스로 할지 스냅으로 할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로 하면은 이렇게 턴을 할 때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멀미를 좀더 유발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스냅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전 둘 다 텔레포트를 할래요. 자, 여기로 이동해서 물건을 집고 원격으로 집고. 야! 이렇게 그립 버튼을 누르면은 물건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와서 물건을 집었을 때 보면 이렇게 호버링이 됐을 때, 그리고 집었을 때, 그리고 놨을 때 색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다 구분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건을 집어서 뺐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자리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놓으면 이렇게 소켓을 끼워주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줍니다. 이런 소켓 인터랙터블 통해서 뭔가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때, 아니면 뭐 총에 탄창을 끼웠을 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게이즈 인터랙션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쓰고 있는 기기는 메타퀘스트인데, 이 메타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아이 트래킹까지 되기 때문에 이 게이즈를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패스. 그 2D UI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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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믹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버 타입, 그리고 이런 조이스틱 타입, 여러 가지 기믹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서랍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 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거 봐볼까요? 인형 뽑기. 아, 저는 이 인형 뽑기가 보이면은 이 호구로 낚일 것 뻔히 알면서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긴 봐봐요. 내가 맨날 물리지 이러니까. 자, 여기서 아, 여긴 잘 잡히네요. 짠. 되게 귀엽지 않나요? 되게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뽑아볼까? 이번엔 양. 눌러서 따라다라다 따따라다라다 따따라다라다 따따. 뭔가 음이 이상했어요? 자, 이 양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기믹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UI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뭐 UI는 아까 봤으니까 패스. 그리고 이거 킬려면 배터리를 끼워주면 돼요. 오, 불 켜졌다.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넘어가서 싼 건 좀. 빵야. 오. 이런 기믹들도 있고요. 그럼 끝에 지금 보면 리본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물리 속성 연출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망치질. 이렇게 망치를 집어서 얍! 이렇게 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시면 또 살아나. 아,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엑셀 인터랙션 툴킷을 통하면 어떤 기믹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샘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을 살펴보시고 많은 재미있는 엑셀 프로젝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